방송실, 음악실 두 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구하라고 하니까. 설마. 예, 괜찮지? 안 나오지, 음악? 100% 옥상 가야 됩니다, 이거. 예. 100% 옥상 가야 됩니다, 이거. 옥상 가는 길에 또 그 새끼 만날 거고. 일단 엔딩까지 가야 되니까. 궁금하긴 존나 궁금하다, 진짜. 온나? 와. 쪼리나. 와, 온나! 와! 왜? 나 때려 죽이려고 롤렐라이 갔니? 노래 부르러 갔어? 오, 다행이군. 예, 어차피 옥상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리로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을 한 번에 왔어. 이게 다내 계획이라면. 와, 대박이네, 이거 진짜. 저 새끼 안 제껴도 되고, 일부러 자살해도 돼. 어이, 귀한의 문인데? 아, 나 뭐하냐. 귀한의 문인데, 이게? 와, 시대가 바라는 진짜 게이머다, 나는. 잠깐, 왼쪽으로 갈수 있나? 지금 또 다른 나를 만났어. 뭐야? 죽었어. 자, 일단 테이프. 드디어 이건 필름이고 테이프를 또 따로 구해야 돼. 왼쪽으로 갈수 있는지 일단 보고 하나하나씩 해보자. 야, 기똥차네 진짜. 저희 테이프 2층 맞지요? 네, 저는 테이프 2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예, 아까 부채 구했던 거길 거야, 아마. 맞나? 3층 아니었나? 자, 일단 세이브하고. 그러네, 3층이네. 이건 다또 세이브라고 일부러 지워서 한 2회차, 3회차 하면 일부러 지워서 여기를 다시 올수 있겠다. 여기라고? 3층 아니냐? 아, 그러네. 지하에서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1층이 되는 거네. 존나 헷갈리네. 횡스크롤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나는. 3D 게임보다. 문 놓친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문이 어디야? 문이 어디지? 아, 여기가 2층이네, 이씨. 그러면 그놈이 여기서 나온다는 건데, 아까 나왔었는데, 저거 제끼기가 힘들거든. 얘, 이 문들이 안 열려서, 아, 저거 오거든, 저거. 자, 여기 영사실 맞습니다. 2층 맞지? 내 기억이 맞아. 2층이 맞는데, 아까 거기가 2층인 줄안 거야. 좋았어. 필름이다! 이 영상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다. 뭐야? 미디어실? 아니, 아까 거기가 미디어실이잖아? 이런 젠짠! 이걸 정면을 찍어야 돼, 나가려면. 와, 아야, 자, 미디어실이 같은 층이 아니잖아. 완전 반대잖아. 존나에 뛰어가야 되잖아. 바로 옆이었나? 아, 여기네. 그럼 아까 거기 극장 같은 곳은 또 뭐야? 음악실이지, 거기는. 그리고 또 방송실 따로 있고 존나 헷갈리네. 자, 이거다. 안 뜨지, 일단 영상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옛날 영상입니다. 0, 2, 5, 1, 2, 1.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0, 2, 5에 1에 2에 1이야. 전화번호야.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 전화 어디 있었지? 네, 025에 121이 교장실 전화번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가서 건물 세이브하고 반대편 건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별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가다가 중간에 세이브를 하게 돼. 그럼 돌아올 때는 일부러 죽어도 돼. 그러니까 그 한 번만 피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죽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좋네. 어, 여기 세이브하면 되지. 그리고 일부러 죽으면 되지. 아이템 들고 튀는 거야. 이동 시간을 줄이고 퇴근 시간을 빠르게 하고. 이거지. 야, 근데 저기서 쏴주는데 별관으로 어떻게 이게 되냐? 이놈은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자, 252 2 일단 수화기를 들고 2 5 1에 2에 1 뭐지? 아, 0255구나. 이거 나가기 눌러야 된다, 이거. 아, 0이 일단 먼저 들어가네. 0, 알았어. 수학이 들고. 0. 어? 이거 돌아간 거야? 이거 돌아간 거 치는 거야? 아니지, 저까지 다 해야 되지. 0. 그렇지. 옛날에 이 전화기가 있습니다. 저기, 그, 할머니 집에 있었어. 2에, 2에 1이잖아. 어, 저거 판정 어떻게 하지? 어, 됐다. 지금 버튼치기다 보니까 겁난다, 야. 예은야, 너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할 것이다. 뭐야, 너 장제스 아니야? 끊겼어. 잠깐만. 뭐지, 뭐지? 어, 저놈 아니야, 아까. 큰 손. 뭐야, 왜 이래? 아, 얘 밀고지 아니냐, 그러면은? 얘가 밀고를 해서 걔가 죽었을 수도 있지. 아니, 어쨌든 스포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상을 하면 안 돼. 잠깐만. 그럼 이제 다음 가야 되는 게 문제인데, 교장실로 했지만 진행 아이템을 주진 않았어. 그러면은 지금 나가서 더 이상 풀 게 없는데. 어, 뭘 줬다. 인형이라. 헌병 인형이야. 아까 인형이 갇혀있던 곳이 있었지? 그곳으로 가서 헌병 인형을 갇혀놓고 안에 있는 갇혀있던 놈을. 쟤! 아, 맞다. 따로 봐야지. 아, 이걸 왜 반대로 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세이브가 다 돼있다. 예, 어, 뒤돌아야 되는데 정면을 보고 있었을까. 어쨌든 가깝다. 아무리 빡대가리라도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아, 저거 나올 때 일부러 죽었어야 되는데. 저거 바로 앞이잖아.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라는 건 좀 실수를 하게 되지. 얘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아, 무조건 나오네, 얘는. 아까, 어? 봐봐, 내가 그랬지. 이 친절한 게임은 한 번 죽은 말이야. 한 번은 안 나타나. 한 번은 죽으면 한 번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예의 있어.
요거를 갖다가 오! 얘를 구할 수가 없다? 그렇지, 얘가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열지 예, 이게 아닌가 봅니다. 다시 해야 예, 열는 것도 중요하고 요거 이것도 풀어야 돼. 아니라니까 반대쪽. 아니 저 새끼 또 왜 여기서 나오는 거? 아 이거 은근 애매하거든 지금 거리가. 이러고 여기 이렇게 쳐다봐서 거의 이게 닿을 듯 말 듯 지나가 이 새끼가. 원래 여기서 나왔던 놈이야? 와 방송실이지만 테이프가 없습니다. 4트랙 테이프를 구해야 되고 제일 끝으로 가. 나는 횡스크롤 게임 진짜 못해. 문이 있네? 이게 반대편의 문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돼 있으니까 잠깐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다. 중국어? 워머 꽁수 얘도 매달려 있는데 이 장면은 봤던 장면이지? 이걸 기억을 못해? 마네킨 손 한 쌍이다. 그렇다면 인형을 두 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개는 이 인형, 한 개는 그리고 여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 걸어줄까? 인형을 두 개를 구해야 돼. 어디 뭐 인형 아까 그 인형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인형을 구하려면 열쇠를 나무 안에 뭔가 걸려있다. 8트랙 테이프. 오 되게 직관적으로 돼있네 이거. 결국은 진짜 빡대가리라도 이거 찾게 돼있네. 안 찾 못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잘 보이는 데다가 막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퍼즐이 일단은 상당히 쉬운 편이야. 그럼 8트랙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걸 재생을 하고 거기서 열쇠를 얻어서 저걸 인형구로 만들고 저의 인형구로 만들어서 잠깐만 예, 이쪽에도 문이 있단 말입니다. 한 번에 다 구하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 돌아온 거거든. 여기가 저기랑 이어져 있는 거거든. 예, 쇼컷이야 이게. 안 열렸던 문은 지금 열어놓은 거야. 반대편에서만 열 수 있었던 거지. 어디가 인마 쇼컷이 본 거지. 그러면 더 가까운 데를 빨리 갈 수 있잖아. 에이 설마 또 나타나겠어. 여기가 이제 방송실 아니냐. 이제 8트랙 내 촛불 어디 갔어? 아 설마 쟤를 유인해갖고 가고 여기 있다. 왜? 뭐야 이게? 엄마! 오 깜짝이야! 아니, 목걸이가 왜 되지? 그거 목걸이를 걸어주면 이게 될 줄 어떻게 알아? 저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자 일단 테이프를 넣어. 국가인가? 대만국. 대국민 연설 같은 거? 굉장히 옛날 테이프니까. 이게 지금 시대 배경이 70년대인가 그렇잖아.
뭐지? 이거다. 피아노야. 다시 한번. 띵띵띵. 띵. 니네 이거 외울 수 있냐? 아니, 너무 길잖아. 오, 내가 무슨 절대 음감이 아닌데? 아, 계속 들리네, 이거. 계속 들리네. 계속 들리게 났어. 좋아. 아니, 뭐야. 또 들리다 안 들려. 아, 그럼 어떡해. 난 피아노 한번할 때마다 리셋해야 되는지. 뭐야? 하나 안 쳤나? 아이씨. 이거구나. 역시 난 대단해. 어머! 깜짝이야, 이 새끼야, 임마. 힘들었다. 좋아, 이제 이걸 구했어. 가져간다. 이거 왜 도대체 가져간다고 그냥 떠난다가 왜, 엄마야. 대단하구만. 이제 인형극만 하면 끝이다. 이 새끼 또 만나는 거 아니야? 여기선가 항상 만났던 거 같은데. 아까 그거는 군인이고 얘는 민간인 인형이야. 그래서 둘이 인형극 시키는데 중간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얘한테 인형을 주고. 아, 열쇠다. 이 열쇠가 지하실 열쇠? 어느 지하실 열쇠지? 혹시나 여기 다시 오기 싫으니까 혹시나 새로 아까도 새로 생긴 아이템들이 있었거든? 없네. 그렇지, 제일 오른쪽이지. 제일 그러니까 이게 한개 이제 안한게 뭐야? 피아노 했고 인형 구했고 영사실 했고 방송실 했고. 그러면 지하 네, 여기 가방 있던 지하실 맞습니다. 제일 오른쪽 작은 나무 문이었어. 세이브 일단. 아, 여기는 향 피우는 데 알지. 여기 오른쪽 좀더 가야지 세이브하는 곳 있고. 여긴데. 세이브하는 곳이 없구나. 1층에 있었구나, 그러면. 예, 열쇠. 요거다. 문이 존나 허접하게 생겨서 중요한 곳이라 생각 안 했는데. 일단 남들은 횡스크롤 게임이니까 왼쪽에서, 예, 오른쪽 가는 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횡스크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다. 마리오도 그런데 뭐. 마리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처음 얘네들이 만났던 중이랑, 아, 중장, 위중장이랑. 위중이라고, 위중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만약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오히려 이곳까지 내려오게 해서 내가 미안해. 괜찮아. 우리 교실은 개인 과제 때문에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이곳에서의 일은 우리만 아는 거지. 당연하지? 독서 모는 거 정말 민감한 물건이. 과거구나. 다시 짚어줘서 고마워. 이 책들을 읽는 게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이거 그겁니다. 읽지 말아야 될 책. 이걸 이 책을 읽으면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그 색출대 학생이라 할지라도 죽어. 그러니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읽지 말아야 될 책 목록이 있는 거지. 얘네 집안이 굉장히 불우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녀가 널 고쳐나던 걸. 그녀는 너의 날개를 펼쳐 하늘을 뛰어넘으라고 하셨었지. 정말 그렇게? 점점점. 하나 더 물어볼게. 은 선생님과 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나? 일단 여기 뭐가 적혀있는데 중장이 남기고 간 종이가방? 도수부 목록인데 왜 총이... 난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말을 해주었었지. 얘가 그런 말을 해줬구나. 일단 총이... 총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네. 밀고야, 밀고. 그러니까 얘 앞길을 막는 애들을 그 아까 있는 것처럼 빨갱이라고 해서 몰아가서 제거할 수 있지. 그러면 아까 그게 시체가 죽었던 게 이해가 될 것 같아. 도서목록 일단 받았고 활용만 잘하면? 어, 거울이다? 근데 얘가 밤에 거울을 봐서는 안 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 방에 리틀 나이트메어처럼 거울이... 어, 정말 잘 만들었다, 게임. 은 선생님! 그리고 옆에는 누구지? 위중장인가? 아... 반항정의 아이들을 걱정했었다? 네가 한 일들이 기억나니? 네? 잊어버린 거니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거니? 당신... 그저 평범한 종일 뿐이었겠지, 그치? 대신 나와 그 사람,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어. 당신이었어? 당신은 항상 문제만 일으켰어. 날 미치게 만든다고. 넌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좋은 집안에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는 그래서 미워한 건가? 그럼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 맞네, 질투.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져서 얘를 질투한 거야, 선생을. 그런 것 같아. 어어어어! 저 총이 목록이었지 않습니까? 얘 하나 때문에 학교에 있는 모든 인원이 사라지는 거고 그 인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위중장이 혼자 깨어났던 것 같아. 얘가 잊고 싶었던 기억을 이제 생각나게 한 거지. 그게 깨워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이게. 처음 해봐서. 오, 근데 개쩐다, 진짜. 성황신이시여. 저희 어머니께선 당신께 걱정과 소원을 비셨었죠.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당신밖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 지금 없어요구나. 과거형이 아닌가. 두 손을 모았기던. 지금 이걸 다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 박예은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린다. 미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부정의 응답이 떨어졌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려 하지 말라. 소복한 꿈인데 이루지 못해. 너무 잔인하군요. 미래는 어떻게 되지? 제가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긍정의 응답이다.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겠군요. 신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가족에 대하여. 제 부모님이 다시 함께 지낼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요? 긍정의 응답이다. 엎질러진 물일 뿐이다. 얘만 살았으니까. 하지만 제 가족이잖아요. 제와 엄마 그리고 그 사람 한때 웃고 떠들었는데 설 진짜 얘가 가족까지 전부 다 밀고 하고 다 이렇게 돼서 자기 혼자만 남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야. 신의 응답이다. 예, 저 때문일 뿐이군요. 처음에 게임이 시작할 때 그 포스터가 예, 어린 날엔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수함을 잃을 때까지 방황하게 된다. 난 메마른 감정으로 뒤엉킨 채 회전목마의 목마가 되어갔다. 터질 듯한 감정으로 속도는 점점 빨라져갔다. 오, 잘 만들었다 게임.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인사이드보다 나은데? 아 지금 망량 소리인데 지금? 그지? 라디오? 잠깐만 라디오를 먼저 들어야 되나? 라디오? 방 안의 소음이 이게 지금 약간 화이트 노이즈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주파수 맞춰 107.7 그리고 92.3. 아 이거 위로만 움직여야 되네.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설마 나가면 그 나가는 키. 아 음악이 하나 바뀔 때마다 바뀌어.